유하, 오늘 새해가 먹을 음식은 탈당족발에 앞발, 그리고 매운 팔당김치, 그리고 굴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금 주작하고 있거든요. 별로 안 짠데. 내가 귀여운 거 하루 있으니? 빵 난 족발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이런 걸로 보면 태민이랑 나랑도 형님 왜 이렇게 역변하신? 너가 안 들어와서 예쁜 얼굴은 언제 볼수 있는 거? 이번 주 주말쯤? 아니면 저 보랍이 돼요. 지우야, 너 들어오면 누나가 알아차리려고 고메 걸어놨어. 저 시우랑 합방하기로 했거든요. 23살의 정 시우야, 누나 집에서 술 박을래? 너가 맛있어 보여서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니고 김치가 매워서 그래. 미안. 입술만? 그래, 그것도 나쁘지 않다. 나 보라비제인데? 여러분, 근데
안녕. 아니 아파. 네가 좀 짜. 아, 코 막혀. 오늘 우리 회장 오빠가 안 들어왔네. 나 여기 이마 지방질을 내려왔어. 붓기가 어느 부분이 보라비제인 거야? 나 토킹 보이는 라디오 토킹 아니야? 나 진짜 보라 베스트 BJ야. 모르네. 나 토크 캠방으로 베스트 BJ 받았는데? 레알? 술방 베스트 비즈 뭐래? 나 술 잠시만요. 무슨 술을 먹고 싸워요? 그냥 살짝 다쳤어요. 아빠 저기 우리 언니가 그 실장님이시잖아. 우리 실장님 그 성형 나 성형 그 병원 더플랜 실장님. 여기 김치 근데 개맛있어. 밥을 조금 먹어야겠다. 밥을 많이 먹으면 금방 배부른 것 같아. 매운 김치인데 맛있어. 존맛템. 다들 저희 아빠 방 가서 팬 가입하고 2 플러스 1 달라 그러세요. 어디 건방지게 건빵은 2 플러스 1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.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살을 빼겠냐고. 이러니까 살을 못 빼고 이러고 있지. 아우 지겨워. 아우 스트레스 받아. 저 안 날치네요. 나 진짜 다리 너무 좋아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. 나 짱. 내일 저 쌈 싸주라고? 개새끼가 시키는 게 맞네. 저 악마련 저거. 다크서클이 지금 부어져 이렇게 된 거야. 내일 저 붓기 레이저 받고 붓기 주사 받으면 붓기 좀 빨리 빠지겠죠?
굴이란 바다의 보배로서 남성들의 정력을 향상시키는. 왜 굴이 남성의 정력에 좋을까요? 그것은 바로 굴이 하얗고 물컹하기 때문이죠. 바다의 우유, 즉 남자의 우유와 비슷하다 해서 남자의 몸에 좋은 거예요. 제가 많이 공부해봤는데 남자한테 좋은 거, 여자한테 좋은 게 다 보면은 비슷해, 생김새가. 아, 이거 바꿔 먹어. 욕심이 아니고 다 이것은 모든 여자는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조금 더 이쁜 라인으로 뭔가 더 부드러워질. 아우 자꾸 여기 주름지노. 알았어 자기야, 천천히 먹을게. 이거 김치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콜라겐. 아니 무슨 씨발 뭐만 하면 나보고 자꾸 싸워대. 나 안 싸웠어. 너 뭐야, BJ야 뭐야? 너 BJ냐? 네가 뭘 한다고 나보고 싸웠대? 제목 안 보냐? 지방인식 4일째. 내가 바로 아프리카의 여장부다! 이거는 팬들을 위한 작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다가 이벤트. 너무 맨날 이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질릴까봐 이런 모습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지 뭐. 그치, 나 보여보는 건 내 얼굴이 질리지 않는 얼굴이야. 매력있어.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방송. 붓기 빠지면 이제 존예 보스. 응, 알았다, 뭉댕아. 지랄이야. 다 뽀할 수 있지. 건빵년이 씨. 겸손 너나 하세요. 저 존나 아나무인 쓰레기예요, 저. 나밖에 몰라요. 겸
겸손 같은 소리야. 겸손 좆도 없어. 눈 드립이고요. 겸손해줄게요. 착해 줄게요.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기분 전화 오지륙급. 쎄야 이런 맛에 이 방송 본다. 그럼 제가 실비김치는 안 먹었는데 이거 별로 안 매워. 얼굴에 총 얼마 투자했나요? 한 6천만 원 정도? 얼굴이랑 이 온몸 다 해서 6천만 원 정도? 누구세요? 알싸? 야 나 개 이뻐. 아니 저는 얼굴에 돈 별로 안 들었어. 몸 쪽에 많이 들었지. 그거는 그렇지 않아. 나를 만나려면 달려만 있으면 돼. 미드를 왜 깎냐? 미드를 집어넣지. 배가 더 나왔네. 준석이가 얼굴 보고 뭘 안 해? 지금 내 얼굴 모를걸? 아 옛날에 나왔어. 어떤 새끼가 리수 언니 다큐 셀린느 개새끼야. 준석이랑 우결 끝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BJ 뭉댕이님의 마음을 서술해 주시오. 어 맞아 저 영... 나 그 근처 사는데 얼굴에 뭘 자꾸 손대. 한 번씩 손댔지. 왜 끝난 것 같은데? 말해. 바쁜가 보지. 나도 이제 지쳤거든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.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. 저는 이 맘이 너무너무 싫어요. 어어. 그치야.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니 내가. 뭐래. 사진 찍어드릴까? 근데 이 얼굴로는 찍어드릴 수 없어요. 자기야 몸무게 몇 킬로 나가? 자기보단 가볍지. 그냥 여성 평균 몸무게. 팬가입하면 말해줄게. 생각에 파면 말해줄게. 별풍선 100개당 질문하면은 사실대로 말해줄게. 니들이 원하는 모든 걸. 이제 난 빠꾸 없어. 내가 말했지 내 뒤에는 절벽밖에 없다고. 낭떠러지.
뒤로 가는 순간 죽는 거야. 눈에 뵈는 거 없어. 아 배불띠. 아 밥 괜히 먹어. 족발만 좀 먹어야겠다. 왜? 밥상을 치우라고요? 밥 먹고 있는데요. 아유 배 아 배부른 거 그냥 한 소린데. 아니 이제 살살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. 오 깜짝 놀래. 오 밥 먹겠어요. 밥 먹게 해주세요! 밥 먹게. 이토 준지 나오는 그 괴롭히는 여자 같네. 못하는 말이 없네, 여자한테. 폭발이련. 한 말인데. 지금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? 안 돼. 여자 거부. 남자 가능. 여자는 올 수 없어요. 자요? 저는 방송 즐겨. 솔직히 오늘 저 위험하고 싶은데요? 지금 너무 안전한데요? 167에 20 비밀번호 오케이? 순간 주소 다 까발릴 뻔했네. 업 버튼 좀 눌러! 반말 떨어지게 업 버튼 누르라고! 어? 아니? 이마 지방질로 요렇게 내려왔어. 부추와 함께 먹어볼게요. 응? 우리 집? 아무리 그래도 나 성형 요새 한 게 뭐 있어. 제거한 거밖에 없지. 내가 이마에 뭘 넣었지만 최근에 한 거는 뭐 거상에서 이거 땡긴 거고 이마 보형물 뺀 거 말고는 없는데? 나 테러 당하고 싶은데. 테러 해줄래? 단 남자만 어쩜 머리 스타일하고 지금 얼굴이랑 매칭 죽인다요. 크크크. I know. 나도 알고 있어. 아 여기 김치를 팔아요. 매운 김치. 근데 내가 몸은 계속 찌고 있거든. 응?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살 빠졌냐고 물어봐. 세인님 영민이 형 방송에 나온 거 잘 봤어요. 에? 박쥐누님 2183번째 팬클럽 가입. 뭐 주지스 그거 돈이 방송 아니야? 팬아.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니까 얼굴 살이 빠지면 사람이 살 빠진 줄 안다니까. 뭔지 알지? 꽃무늬 원피스 입었으면 완벽한 컨셉이네. 그럼 완벽한 미친년 아니니? 복부 지방흡입을 내가 해봤는데 나는 지금 뭔 줄 알아? 내장 비만.
미안. 뻑김. 뭔가 지금 힙합 힙합스럽게 하고 싶었어. 내장 비만. Get the crayon, yo. 술 별로 안 나. 얼굴 존나 매력 있는 것 같아 지금. 아! 잘 들려? 내가 일부러 작게 해주고 있는 거야. 너네 귀 아플까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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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려? 아, 잘 안 들린다 그래. 잘 안 들린다 그래. 아, 잘 안 들린다니까 하지. 잘 안 들린다며. 씨부레. 殿下 殿下 哎 你吃饭了吗 殿下 뼈먹어야지 뼈맛있다 我不要 殿下, 我不要 중국 사극의 그 있잖아 중국 사극에 나오는 그거 같잖아 멍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붓기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다크서클이 올라온 거야 콜라겐 맛있어. 우리 집이야. 월세 100. 야, 악마 씨부레야. 너만 봐. 멍이 아니고 부은 게 내려왔다니까. 근데 여기 다크서클 있던 데인데 이 올라오면서 다크서클이 멍처럼 보이는 거야. 누나 수술하고 나서 식단 상관없이 드셔도 돼요? 수술을 안 했다니까? 시술 시술 알겠어? 다른 겁니까? 다른 거죠. 수술은 째는 거고 시술은 그냥 저 1년이야. 근데 이번에 연장했어요. 아, 내 다리 너무 이쁜 것 같은데. 근데 내가 팔다리에는 안 찐다니까. 보증금 얼마 안 돼? 천만 원?
드리루. 족발은 다 먹고 싶은데. 배불러다. 뼈 부분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. 안녕하세요, 별 악마님. 저요? 저 악마요? 응? 풀업 아닌데? 나 짐이 많아서 풀업 싫어해. 이거 먹겠다. 짐이 많아서 풀업을 싫어합니다. 인연은 너무 하려고. 미안해. 없다. 다 내 거. 마이트나님 감사합니다. 막순 언니. 근데 너무 배불러. 언니 왜 방송 안 하고 자꾸 별풍 쏴? 마이티나님 고마워요. 맥스언님 고마워요. 언니 나 좋아하지 마. 다쳐. 언니가 다친다고.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. 언니 슬풍이야? 방송 적었다고? 응? 왜? 거짓말 치네. 방송 왜 적었는데? 왜 뻥쳐? 뻥치냐고. 나 너무 배불러.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. 방송을 왜 접어 갑자기. 갑자기? 날 이용해. 그래. 언니 이제 유치원도 못 돌아가는데 접으면 어떡해. 응? 언니 이제 와서 유치원도 못 가고. 응? 유치원 가면은 뉴스에 나가지고 돌려서 그냥. 뭐라 그러지? 뭐라 그러지? 막순 언니도 좀 해. 아니 막순 언니 이번 연도 했다 그랬어. 고마워. 너 누구니? 너 왜 여자 캐릭터인데 누나라 그래? 내가 동생이야! 배불러. 허리야.
미드 원래 큰데? 섹시하고 잘 뻗은 몸매 난 세예요. 섹시하고 잘 뻗은 몸매 세예요. 풍만한 가슴 나나나나나 술 먹으면 안 돼요. 뭐든지 시술이건 뭐건 붓기 빠지고 한 일주일 병원에 물어보고 해야지. 병원에 물어보고 그렇게 막 할 거면 어떡하니. 바지가 자꾸 도끼 자국이 나와가지고 우리 방 말이 없어. 한 번씩 화를 내줘야 된다니까. 세롱! 세롱! 너네 말 안 하면 나 방종해! 바지가 똥꼬에 왜 끼니? 똥꼬에 끼인다고 도끼 자국이 나오니? 세야 니도 별풍선 얼마에 그런 리액션 좀 만들면 안 돼? 생각해볼게. 너네가 그럼 만들어줘. 성형중독 세이. 스웨. 씨발. 맛! 힙합 스웩을 합치면 옵스 옵스. 아 너무 배불러서 치우기가 또 귀찮다. 아, 세이 귀여워. 근데 왜 극혐이야? 저 악마 데빌령. 어 이 배 어떻게 빼지 진짜. 저 한 달 동안 몇 킬로 빼면은 하실 분. 안, 제가 못 빼면 삭발할게요. 굴 아깝다. 굴만 좀 먹을까? 뻥이야. 머리는 절대 건들 수 없어. 지금 나 머리 열심히 기르는 중인데. 눈썹 밀. 눈썹은 밀 수 있어. 굴이 살짝 편인데. 굴이 비릴 때는 소주랑 먹어야 맛있는데. 야, 근데 굴도 못 먹어서 아 배불러. 아 진짜 배불러. 섹시하고 잘 빠진 몸매 난 특이해요. 섹시하고 잘 빠진 몸매 난 특이해요. 보통한 가슴 가오나 씨가 됐다니. 아.
재활용해야 돼.